콘서트들의 패션을 관리하는 분입니다. 한혜연. 아, 네. 안녕하세요. 또 스태프분들과 같이 작업을 하다 보면 네. 많이 친해지게 되잖아요. 네네네. 그럼 서로 또 비밀이 없을 것 같은데 김태희 씨는 어땠어요? 김태희 씨 여쭤보려고. 네. 아 김태희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이미지 정말 그 자체예요. 너무 열심히 하고 네, 착하고. 뭐 어제 생일이었고 뭐 어제 그래서 뭐 생일 잘했어 막 이랬더니. 친구들 만나서 뭐 놀았죠 뭐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놀았다는 말을 입에서 나온 적을 내가 들어본 적 없는데 놀았대. 그래서 뭐하고 놀았어? 말했더니 뭐 친구들 만나서 저녁 먹고 뭐 그리고 뭐 놀러 갔어요. 딱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어디 클럽 갔었니? 그랬더니 아 저 북카페 갔었어요. 진짜로. 북카페 아니에요? 그래서 나도 정말 그게 옛날에 라이브러리라는 그런 네. 클럽이 있었어요, 이태원에. 라이브러리를 아세요? 아유. 어떻게 알지? 아유, 라이브러리 아니죠? 그 라이브러리 얘기하는 줄 알고 진짜 북카페? 그랬더니 네, 북카페 갔었어요. 왜냐면 친구들이 다 학교 교사 친구들이 있어요. 근데 그 친구랑 갔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한해 씨도 약간 긴장하는 뭐 배우가 있다고. 그래요? 아, 네네네. 설마. 저도 긴장하죠. 왜냐면 아우라가 막 남다른 분이 계세요. 뭐 고소영 씨라든지, 뭐 아니면은 뭐 효리 이효리 씨라든지. 저희도 이제 입소문이라는 게 있잖아요. 무서운 거예요. 이효리 씨는 어떤 소리를 좀 미리 좀 들으셨어요? 일단은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죠. 대단하다. 일단 이 뿜어서 나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까다롭다. 옷에 핏에 민감하다. 그래서 정말 준비를 많이 해갔어요. 정말 막. 티셔츠도 막 딱 맞는 거, 루즈한 거, 뭐 커팅된 거, 안 된 거, 빵꾸 난 거, 안 난 거, 막 정말 흰 티 딱 한 장이 필요한 촬영인데 청바지 하나. 긴장했네. 장난 아니에요. 정말 반에나. 막 이래가지고 정말 쓸어서 갔거든요. 쓸어서 갔는데 정말 가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딱 보더니 골라내더라고요. 그래서 입고서는 촬영을 진짜 멋지게. 네. 또 그렇게 그 일을 또 잘 하시니까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거예요. 그 효리 씨가 좀 마음에 들면 반어법으로 좀 개편을 좀 하신다 그래요? 아 장난으로 네. 이제 저희가 뭐 이제 메이크업을 하고 있으면은 메이크업이 이제 그날따라 잘 되는 날이 있잖아요. 근데 약간 그런 거를 굉장히 찰지게 어떻게 네, 재밌게. 그러니까 뭐 오늘 메이크업 왜 있다고야?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너무 좋아요. 너무 좋다. 반대로 그럼 옆에서 막 웃으면서 이제 하는 거죠. 잘못했어.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. 옷도. 만약 농담으로 오늘 왜 있다고요? 아 죄송해요. 그러니까. 그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. 농담이에요. 이효리 씨 받아주시니까. 진짜 마음에 안 들면 뭐라 그래요? 진짜 있다고 했으면 뭐라 그래요? 옷이 너무 오늘 판타스틱하네? 뭐 약간 이런 식으로. 반대로. 완전 반대로. 어디 바로 나가도 되겠어? 뭐 약간 이런 식으로. 완전 반대로 그냥.